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시계, 이게 요새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들, 비서진들 만나보면은 주변에서 시계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래요. 근데 이게 청와대 비서진들도 구할 수 있는 시계가 아니거든요. 아니네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기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기 있는 대통령이 사인해서 친필로 사인한 시계를 갖는다는 그만큼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하나 갖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청와대 네. 비서관들이나 수석들에게 제발 시계 하나 구해달라. 그런데 이 시계를 총괄해서 나눠주는 게 이정도 총무비서관인데 워낙 많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줬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그것도 세금으로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 세금 나가는 건데 그냥 달라고 한다고 모두 다 줘버리면 너무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초청돼 오거나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원래는 저게 시계가 남자 여자 한 쌍이래요. 네. 근데 두 개를 주면 김영란법 위반이 돼요. 하나 만드는데 4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저게. 네. 근데 5만 원 이상을 주게 되면 김영란법이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이 기자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예, 두 개를 받으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남자 거 여자 거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동훈 기자는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받은 거였죠. 네, 네. 그때 이제 청와대가 오픈하우스 행사를 했을 때 기자들이 청와대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자들에게 남성용, 여성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용을 선택해서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윤영찬 수석이 아니었으면 못 받으셨다고. 아, 못 받으실 뻔했다고 그랬더니. 네, 이제 원래 이제 이거를 기자들한테 시계를 주냐 마냐 이걸로 굉장히 청와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비서관은 이렇게 주는 게 국민 세금으로 기자들한테 줘도 되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었고, 네. 윤영찬 수석이 아무래도 국민소통 수석이다 보니까 줘야 된다 기자들한테 이번 기회에, 그래서 다행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계 문제가요. 이게 단순한 시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이제 권력의 크기로 또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최진봉 교수가 요직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많이 도왔어요. 네. 직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아니, 최 교수 그 시계 나왔다는데 시계 좀 구해줘. 이제 최진봉 교수가 막 움직이, 아, 그거 어려운데요. 아니, 그것도 못 구해? 그렇게 힘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지지자들, 특히나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습니다만 지난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에서 네. 사회를 봤던 그 배성재 아나운서.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아마 시계를 선물로 받은 네. 모양인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딱 인증샷이 이렇게 시계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찍어서 본인 방송하실 때 찍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저 당시에 어쨌건 지금 저렇게 귀하다는 저 시계를 받고 SNS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받은 거에 대한 자랑스러움 또 뭐 기분 좋음 이런 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 한 장의 사진만 봐도 사람들이 지금 소위 이니구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상품들이 옛날에 등산복도 품절, 아니 그 단종됐던 거 다시 만들어서 팔았는데 또 그것도 다 팔린 거. 네. 최근에 우표도 뭐 불티나게 팔렸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저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게 어쨌건 지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어쨌건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 이제 행사를 배성재 아나운서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함께 봤었는데 얼마 전에 고민정 부대변인이 그날 배성재 아나운서한테만 시계를 주고 본인에게는 안 줬다. 그래서 나는 시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민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못 줄 것 같아요. 주려면 그러면 거기 수석들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네. 또 이 정도 총무비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손님은 주지만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참고로 저는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보면요. 지금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만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시계 구하려고 물밑에서 그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아, 과거에도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취재 현장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 전화해가지고 그 시계 좀 20개만 구해달라고 하는데 아, 진짜 그거 안 구해줄 거냐고 막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이게 네.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기념으로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의 권력의 크기로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건 사고 친인척 관련돼서 이제 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중에 네. 하나 보면 이 시계를 차고서 일종의 이제 대통령 권력을 사칭하는 이러한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이거 받은 거야. 이거 잘 봐. 이거 말이야. 요새 더 구하기 어렵대 하면서 이제 자기 어떤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청와대로서는 이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민정 같은 데에서도 이런 네.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 참모진이 시계 구해달라는 그런 네. 민원에 엄청 시달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예. 직접 이 시계 출납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네. 총무비서관이 다 하는데 지금 송 국장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았어요. 네.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 원칙이 지금도 똑같아요.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면 대통령과을 예방한 사람, 만난 예. 사람한테만 준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정권 초기는 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냐면 이 정권이 시작될 때 왜 관여한 사람, 내가 뭐 이렇게 좀 도와줬는데 시계 하나 달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기는 어차피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네. 더욱더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관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